치매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일 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예후가 훨씬 좋거든요. 따라서 평소에 뇌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있던데 그것도 치매 때문에 먹는 건가요? 제가 꾸준히 챙겨 먹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평소에 치매가 있는 분들하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저도 방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활성산소도 없애주고 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좀 챙겨 먹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가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고 콩팥과 폐에서도 생성됩니다. 글루타치온이 생성되는 이 장기들은 모두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을 분비해 앞서 말씀드렸던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는 물론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체내 독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루타치온은 비타민처럼 강력한 항산화력이 있다고 해서 비타민 G, 항산화계의 어머니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루타치온도 종류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까 드신 건 어떤 건가요? 리포좀 글루타치온이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글루타치온을 먹고 있는데요. 리포좀 글루타치온이 흡수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글루타치온에 리포솜 공법을 더해서 흡수율을 높인 게 바로 리포솜 글루타치온인데요. 글루타치온은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포의 막은 자신과 성질이나 구조가 다른 물질은 침입자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튕겨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포막의 인지질 성분인데요. 인지질은 기름과 친한 친유성을 띠는데 글루타치온은 치온은 물과 친한 친수성을 띠고 있으니 흡수가 쉽지 않은 거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연구를 통해 나온 게 바로 리포솜 글루타치온인데요. 이 세포 친화적인 리포솜 공법으로 글루타치온이 세포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한 거죠. 리포솜 공법이 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파란 공이 글루타치온이고요. 바깥에 글루타치온을 보호하듯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인지질 구조를 이룬 리포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루타치온이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걸 막기 위해 기름과 친한 인지질 구조로 감싼 거죠. 이렇게 세포막과 비슷한 척 위장술을 쓴 게 바로 리포솜 공법입니다. 아무리 위장을 해도 들키면 끝이잖아요. 세포막을 속이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리포솜 글루타치온은 세포 친화적이기 때문에 세포의 투과율을 높여서 흡수에 용이한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리포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최대 4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중 인지질 구조로 글루타치온을 감싸고 있어 유효 성분이 소화기관에서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지질막으로 위장도 하고 속에 있는 글루타치온을 세포까지 잘 전달할 수 있으니 완전 이거 일석이조네요. 맞습니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두 개의 유리관을 우리 몸이라고 가정하고요. 솜사탕을 일반 글루타치온, 투명 캡슐에 들어있는 솜을 리포존 글루타치온, 빨간 선을 세포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글루타치온이 들어갈 경우 인지질과 성질이 달라 세포막 안쪽까지 잘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넣어보겠습니다. 세포막 안까지 잘 흡수되는 모습이죠. 실제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글루타치온에 비해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100배 정도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